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지금 수도권은 비가 옵니다. 미니카 전국 도장 깨기 4탄 오늘 할 건데요. 비가 자, 그리고 지금 승률은 2승 1패로 66.66666 정도 승률이고요. 오늘 갈 경기장이 여긴데 어디로 들어가냐?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까먹었다. 아, 이쪽으로 들어간다. 자, 오늘 갈 경기장은 분당에 위치한 미니카 경기장인데요. 바로 샤프트라고 하는 경기장입니다. 샤프트. 여기가 사장님이 한번 바뀌었는데 처음 뵙는 거거든요. 처음 뵙는 건데 가가지고 인사도 좀 드리고 처참하게 한번 발라서 다시 승률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0%까지 올려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앞으로 왜냐면 또 쟁쟁한 데가 계속 이제 쟁쟁한 데만 남았거든요. 승률 50% 넘겨야 됩니다. 아, 쪼이네 진짜. 안녕하세요. 여기 소문이 벌써 났나요, 제가 온다는 게? 네. 아, 여기 사장님이 입이 좀 가벼운가 봅니다. 사장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반갑습니다.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저랑 대결하셔야죠. 네. 네. 가시죠. 오늘 어떻게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열심히 해보겠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사장님이랑 저랑. 아, 전 투스타 응원합니다. 전 사장님. 아, 투스타 응원, 사장님 응원. 사장님 화이팅! 이게 아까 VXR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진짜 홈 어드밴티지가 이렇게 강합니다. 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네. 사장님, 킥 고르시죠. 네. 그 룰은 들으셨죠? 네. 우리는 네. 챔피언 혹은 달려라 부메랑. 만화에서 나오는 공원. 네, 만화에서 나오는 공원. 키 좀 생각하신 거 있어요? 저는 예. 네. 아, 사이클론 매그넘. 아, 그렇다면 AR 대 AR랑 가시죠. 네, 가시죠.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AR 대 AR. 매그넘 대 매그넘.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프트 사장님 바뀌고 처음 오는데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샤프트 사장 이다빈이라고 합니다. 다빈 씨. 아, 다빈 씨. 다빈 씨 약간 쑥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일단 저보다 동생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몇 살이세요? 92년생. 아,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기겠네요. 왜냐면 나이 많은 게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게 이제 밥을 한 몇 개라도 더 먹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승률이 근데 지금 세 경기장 갔다 왔거든요. 2승 1패? 2승 1패?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2승 1패인데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내가 승률을 다시 70%로 올리느냐 아니면 50%로 깎이느냐인데 자, 일단 바로 조립 한번 하시죠. 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 글쎄요. 아, 글쎄요. 원래 미니카를 하셨나요? 이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4년, 5년. 와, 역시. 그리고 제가 지금 스티커를, 요거 제 신상 스티커거든요. 이기면 이만큼 드릴게요. 지면 5장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 사장님이 약간 건조하시네요. 무슨 말을 해도 단단 무거워지기 때문에. 되게 긴장했어요. 원래는 말이 많으신가요? 아, 장난도 엄청 심하고. 장난도 네. 장난 한번 걸어 주십시오. 장난이요? 아닙니다. 빨리 하시죠. 빨리 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샤프트 경기장 지금 월 회원 받고 있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월 회원 얼마인가요? 지금 이제 팀원 들어오시면 네. 7만 원. 팀원? 네. 아, 팀원으로 바로 들어오는 건가요? 네. 월 회원이? 네. 아, 7만 원. 이거 그냥 정말 사전에 얘기 안 된 겁니다. 이거 혹시 요 영상을 보고 네. 투스타 보고 왔다 그러면은 신규 회원에 한해서 약간 할인됩니까? 그럼요. 얼마? 만원? 아, 만원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원? 이 영상을 보고 만약 신규로 샤프트로 월회원을 등록하면은 첫 달 만원 제가 지금 할인받았나 했습니다. 네, 연락 많이 주시고요. 분당에 있거든요. 분당은 심장박동이 분당 몇 초인가요? 일단 지금 조립하고 있고요. 같은 ARC시라 가지고 누가 이길지 진짜 모릅니다. 이건 진짜 약간 전략 싸움이 될 것 같네요. 기본? 할 줄 알았는데. 그럼요. 기본 키 조립할 줄 알아 나왔고요. 제가 여러 경기장을 다녀보잖아요. 이 경기장의 색깔을 바로 알겠습니다. 약간 사장님 귀여움 받으시죠? 네. 사랑받고 맞죠?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네요.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어? 그런가? 관심을 안 주고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받는 사장님. 네, 그러니까. 아주 귀여워가지고. 사장님 그럼 경기장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죠? 여기? 3년 차예요. 3년 차? 네. 아 진짜 오래됐다. 3년 차면은 투스타가 한 번도 안 와서 약간 섭섭했다 이런 거 있나요? 살짝 서운할 뻔했는데 아, 샤프트 제가 어제 영상 올려갈 때 그 네. 영상 올라갈 때 진짜 사장님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샤프트 딱 나왔을 때 약간 기분 좀 좋으셨겠다 맞죠? 안 좋았어요? 살짝 좀 놀랬어요. 아 놀랬어요? 네. 아 평소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아, 그러게요. 저도 놀랬어요. 아 그럼 혹시 제가 온다고 어디 말 하나 말씀하셨습니까? 한 분한테만 말했는데 아, 네. 집은 분당이세요? 네, 나 집은 남양주. 집은 남양주고. 네. 아 출퇴근. 네. 사장님 차 잘 갖고 오세요. 나? 아니 그렇게 이기고 싶어요? 아 네 아 그렇게 이기고 싶다 아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이게 풀어져 있어요. 너무 풀어졌어요. 터미널 고정시키는 어 그럼 어떡해. 샤시만 바꿔도 되겠습니다. 네 샤시 바꿔도 됩니다. 샤시 바꿔. 자 지금 일단 쉐시가 조립하다가 부서졌습니다. 내가 봤을 때 부서져 있었다고 하는데 거짓말인 것 같고요. 본인이 조립하다가 부순 것 같거든요. 긴장해서 쉐시 부쉈습니다. 이거 원래 제가 이긴 건데 한번 봐드릴게요. 네,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그넘에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매그넘 스티커 붙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막 조립이 끝났고요. 아무래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속도 면에서든 뭐 무슨 면에서든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 사장님 뭐 말 좀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무 말이 없는데 벽돌이랑 얘기하는 것 같네. 자 건전지 저는 건전지 세팅 좀 할게요. 누구부터 연습해야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 보 뭔지 아시죠? 네. 자 연습 중에 한번 볼게요. 옵니다. 이게 맞아? 아. 야 이게 샤프트의 자존심 속도입니까? 이게 맞아? 아. 처참합니다. 자 지금 이 속도로 LC를 걱정합니다. 설마 이게 LC를 못 넘을까? 자 저 연습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 수정하고 본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대결 시작하고요. 일단 재대결 한 번 있고 둘 다 이탈하면 그리고 재대결 한 번 다음에 바로 데스매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 화이팅! 화이팅!
제가 빠르고 나 왜 이렇게 빨라? 나 너무 빠른데 LG 못 잡을 것 같은데. 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반바퀴 정도 차이. 반바퀴? 어! 우리 사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네. 네. 기분이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잘 없나 보네요. 아닙니다, 지금 매우 좋고요. 지금 매우 좋은 상태라고요? 네. 예. 네, 맞아요. 아, 지금 수도권 오자마자 연속해서 2연패. 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승률 50%로 떨어졌거든요. 마지노선입니다. 아, 이제 내일부터 빡센데. 아, 참 점점 어려워지는데.